267,85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아시아나 IDT입니다. 아시아나 IDT은 는 동사는 2003년 2월 모 회사인 아시아나 항공의 정보통신사업부를 영업양수 이후 아시아나 IDT로 사명을 변경 후 현재까지 IT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IT 서비스는 인적 자원을 활용한 사업임. 주요 원재료는 외주 용역비. 올해 3분기에 차지하는 비중은 총 원재료 대비 91.6%. 한편 동사는 높은 시장 지위를 기반으로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디지털 전환의 핵심 요소 기술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솔루션 개발을 추진 중.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1991년 9월에 설립되어 전산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관리, 전산 상품 판매 등 정보통신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음. 대시 2003년 모 회사인 아시아나 항공의 정보통신 사업부를 양수하고 2008년 금호 아시아나 그룹의 데이터 센터를 개관, 2010년 금융 IT 사업에 진출하였음. 대시 그룹 관계사 및 대외 고객사를 대상으로 애플리케이션 운영 유지 보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프라 서비스와 컨설팅 및 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재무 대시 교보 생명 디지털 전환 수주, 공항 내 단계 운항 통신 시설 구매 설치 사업 수주 등으로 컨설팅 및 시 수주가 양호한 모습을 보이며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신장 대시 매출 신장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 매각 예정비 유동자산 처분 이익 제거 등으로 법인세 비용 감소에도 순이익률 크게 하락. 대시 전방 항공산업의 회복으로 운영 유지 보수 수주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디지털 전환 구축 수요도 지속되며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3년 4월 5일 12시 50분 기준 장중 아시아나 IDT의 시가총액은 1657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아시아나 IDT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662입니다. 아시아나 IDT의 상장 주식수는 1110만 주입니다. 아시아나 IDT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아시아나 IDT의 퍼은 19.29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9.7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0.53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77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4,410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1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774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04배, 14,41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3.35%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88번지억 원, 73억 원, 102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82억 원, 264억 원, 86억 원입니다. 아시아나 IDT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8번지 52%이고 유보율은 2782.19%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92.15이며 전일 대비해서 11.64 더하기 0.4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68.23이며 전일 대비해서 11.05 더하기 1.29